자, 첫 번째는 그냥 이게 실행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클래스. 당연히 이게 있어야겠죠? 그다음 뭐 있어야 돼요? add 있어야겠죠? 그다음 뭐래요? 네. cannot be given type. no argument. 인자가 없기를 기대했는데 인트가 발견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트가 적발되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길 기대했는데 서로 합이 안 맞은 거예요. 그거는 얘를 지우거나 여기다가 이걸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될 리가 없죠, 이렇게. 어쨌든 이것만 되면 됩니다. 자, 1단계 끝. 그 다음 2단계. 자, 2단계는 뭐냐면은 이 코드를 보아하니까 우리가 얘한테 준세 개의 데이터를 얘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네요. 맞죠? 자, 그러면은 딱 봐도 얘가 숫자를 동시에 몇 개까지 기억해야 돼요? 세 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잠깐 이 생각을 했어요. 요걸 하다가 나중에 요구사항이 바뀌어서 숫자를 2000개까지 저장해야 된다면 이거 우리가 2000개 쓰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예요? 잘 보세요. 자, 여러분이 혼자 자취를 하는데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어떤 선택권 있죠? 여러분이 직접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네, 웍이라고 하죠. 아무튼 뭐 그런 그 중국 요리 장비나 이런 걸 사서 직접 해 먹을 수도 있고, 그쵸, 시켜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대량으로 관리하는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얘가 뭐예요? 이 녀석이 배열을 가지는 건가요? 아니죠? 이 녀석이 배열을 조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배열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배열 객체에 리모컨 들어가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다 넣는다? 숫자를? 여기 데이터 쓰라고 할까요? 네. 여기에 이제 맨 처음에 뭐예요?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는데, 애초에 일단 전제부터 틀렸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객체가 없잖아요. 여기 뭐 들어있어요? 쓰레기 리모컨 널 들어있죠? 그러면 뭐다? 어레이리스는 태어나자마자, 뭐 해야 돼요? 요거 해야겠죠? 왜 3일까요? 그쵸. 위에 3개 넣었으니까. 그러면은 숫자 3개까지는 케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애드가 아주 현명하게 작동해야 돼요. 맨 처음에는 여기 꽂혀야 되고, 여기 꽂혀야 되고, 여기 꽂혀야 돼요. 잘 보세요. 지금 어레이 리스트는 자기가 계약한 업체가 몇 개짜리인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알수 있습니다. 왜냐? 어떻게 알수 있죠? 물어보면 돼요. 야, 너가 몇 개까지 가능하더라? 이거.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기 10인승 버스가 있어요. 10인승 버스. 여기서 사람이 최대 몇 명까지 탈수 있죠? 10명까지 탈수 있는 거랑 지금 현재 사람이 몇명 타고 있는 거랑 이건 아예 다른 거예요. 그쵸? 현재 승객은 몇명 타고 있죠? 맞아요. 최초에. 맞아요. 이때는 몇명 타고 있을까요? 이때. 만들자마자. 만든 직후에는 승객이 타고 있을 리가 없죠? 이거 실행하면 승객이 한 명, 두 명, 세 명. 그러니까 최초 값은 뭐가 돼야 돼요? 0이죠. 네. 근데 우리 그 예제에서는 이거를 제가 last index라고 했을 거예요. last index는 뭐예요? 가장 마지막에 사용된 방번호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 new 3, int 3 하면은 방이 몇 개예요? 방이 세 개죠. 방번호는 0, 1, 2예요. 자, 근데 태어나자마자 0번 방이 사용됐나요? 안 됐잖아요. 0번 방조차 사용 안 됐으니까 마이너스 1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사이즈로 할 거면 이거를 0으로 하시면 돼요. 저는 이걸로 할게요. 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add는 뭐예요? 새손님이 들어왔죠. 새손님은 새 방에 넣어야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기존 방에다가 넣으니까 기존 방에 들어있는 손님들끼리 충돌나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새 손님이 들어올 때는 last index를 증가시켜서 얘가 새로운 곳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제가 요거를 출력해 볼게요. 어떻게 들어오는지. 잘 보시면은 get을 안 만들었죠, get. 근데 get은 제가 잠깐 주석 처리를 시키고
해보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맨 처음에 애드가 세 번 실행됐는데 실행될 때마다 꽂히는 장소가 달라지죠. 네. 자, 됐어요. 자, 이제 뭐 하면 된다? 저장은 됐으니까 이제 꺼내야 돼요. 자, 실행해볼게요. 그러면은 get이라는 메소드가 없다고 하죠? 해볼게요. void get. 일단 만드는 거예요. 만든 다음 뭐라고 해요? 네. 네. 여기에 숫자 하나 네. 넣어줘야죠. 여기다가 int에다가 왜 index라고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index가 뭐냐면은 이 배열에는 방번호가 있잖아요. 그거를 index라고 하는 거예요. index. 딱 봐도 여러분 index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예요. 야, 너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 중에서 0번에 저장되어 있는 것 좀 줘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네, 얘가 리턴한 값이 어디 들어가죠? 오직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논리적으로 얘가 뭘 리턴해야 말이 돼요? 얘가 불린 리턴하면 충돌나잖아요. 뭘 리턴해야 된다? 인트.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를 인트라고 해야 돼요. 인트라고 하면 뭐죠? 너 왜 계약 안 지키냐고 그러는 거죠. 너 분명히 인트 리턴하기로 했는데 뭐다? 너 리턴 빼먹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돼요 안 돼요? 이거 잘 돼요. 왜 안 된, 왜 되죠? 인트 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그러면은 뭐지 이거? 뭐 이게 날라갔네요 다. 네, 000. 왜 000이죠? 분명히 우리가 100, 200, 300을 저장했는데 자, 그러면은 자, 데이터가 어디 있죠? 얘가 직접 관리 안 하죠. 얘한테 다시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인덱스. 그 다음에 요건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요거의 장점은 뭐다? 숫자 3개는 충분히 케어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숫자를 하나 더 넣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건 에러가 아니라 익셉션이죠. 익셉션은 뭐예요? 실행 중의 오류예요. 어레이 인덱스가 뭐예요? 방번호가 너 선을 넘었다. 3은 없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녀석이 배열 안 쓰고 얘를 쓴 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도 얘는 작동해야 돼요. 그쵸?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은 네. 자, 우리가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숫자를 4개 넣으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자,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될까요? 자, 제가 여기서 한번 이거 출력해 볼게요. 여러분 is로 시작하는 함수는 왠지 뭘 리턴할 것 같나요? 느낌상으로 is로 시작하는 건 왠지 의문문이잖아요. 그쵸? 야, 너 꽉 찼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너한테 꽉 찼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여기서도? 아니? 여기서도? 아니?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요? 응이라고 해야 되죠. 자,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is free 없죠? 여기다 해볼게요. 불린 is full. 그 다음에 근데 꽉 찼는지 안 찼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한테는 두 가지 카드가 있죠. 바로 뭐예요? 우리가 계약한 업체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선은 뭐예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내가 여태까지 받은 손님 수는 어디 저장되죠? 그렇죠. 여기에 저장되죠. 네. 근데 여러분 이게 last index는 방번호잖아요. 그렇죠?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배열에 이게 이렇게 하면은 자, ARR의 length는 뭐죠? 근데 마지막 방번호는 뭐예요? 9죠? 그거를 좀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1은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같다면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같으면 꽉 찬 거죠. 잘 보시면은 꽉 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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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add에서 내부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참이면은 보세요. 곧 폭파됩니다. 이렇게 하고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은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자, 이게 무슨 뜻이다? 이미 트루 꽉 찼다는 게 확인된 이후에 또 넣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폭파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간단해요 여러분. 자, 여기에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가 있고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어레이리스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한 업체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가 신장 개업을 했는데 가게에 손님이 하루에 두 명 와요. 그러면 여러분, 저 마트 그냥 옆에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요리할 때 양파를 쓰는데 양파를 그냥 옆집 슈퍼에 싸도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게에 손님이 뭐다? 훨씬 많이 온다. 그러면은 제가 양파를 소매가로 사면 어때요? 그거 손해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예요? 전문 업체랑 계약을 하는 게 좋겠죠? 농산물을 따로 이제 해주는 그런 업체. 그런 업체랑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뭐 어디 갔어?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손님이 더 많아요. 근데 얘한테 양파 좀 더 갖고 오라고 했더니 자기는 감당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 버려야죠. 버리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업체랑 계약해죠. 그러다가 얘로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객체는 어떻게 얘를 억지로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새로운 애. 더 이 방식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한마디로 말해서 꽉 찼다. 꽉 차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이즈 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데이터스에 대해서 사이즈 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사이즈 업을 여러분 계속 해야 돼요? 꽉 찼을 때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여기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사이즈 업은 뭘까요? 사이즈 업은 뭐예요? 기존에 연결된 업체 버리고 더욱더 큰 새 업체를 데이터스에 뭐다? 연결시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뭐 해야 돼요?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던 그 데이터 이전은 해줘야겠죠? 데이터. 그러니까 해볼게요. 그럼 일단 뭐 해야 된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기존에 내가 연결되어 있는 업체가 관리할 수 있는 최대 수보다 두 배 더 큰 곳이랑 연결은 됐지만 그 객체 안에 들어있던 숫자들은 우리가 영영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객체들은 서로 뭐다? 무조건 리모컨으로 접근한다고 했죠? 그 리모컨 잊어버리면 절대 접근 못해요. 날라간 거예요. 걔는 우주 미아가 돼서 걔 곧 가비지 컬렉터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일단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에 이렇게 넣으면 기존 데이터 사라지죠? 그걸 피하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int a 뒤에다 5 넣고, 자, 6 넣으면은 여러분 요 안에 들어있는 5가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만약 여러분이 새 값을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일단은 새 값을 받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해다?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 한다? 일단 이렇게 하나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얘는 뭐예요? 지역 변수죠? 사이즈업 끝나면 얘는 어떻게 돼요?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네, 아무튼 잠깐 다시 한번 정리. 근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 만든 배열이 이 함수 끝나면 사라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 안에 뭐 들어있다? 배열 안 들어있고 뭐 들어있어요? 리모컨 들어있어요. 리모컨이 사라질 뿐입니다. 네, 해볼게요. 요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가 되죠. 얘는 뭐예요? 구 업체를 조종하는 리모컨이고, 얘는 뭐예요? 그렇죠, 새 업체를 조종하는 리모컨이에요. 데이터가 어디서 어디로 옮겨져야죠? 여기서 여기로 옮겨져야죠. 다 옮겼어요. 옮기고 나서 잘 보세요. 새 업체를 아는 건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이 변수가 곧 삭제가 되죠. 이거 우리가 만든 이유가 있나요? 없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이제 뭐다? 업체 재계약을 맺어야 돼요. 데이터스가 지금 누구 가르치고 있다? 구업체 가르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얘가 얘를 꼬시는 거예요. 얘가 뭐예요? 야, 내가 새로운 업체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너한테 복사해 줄 거야. 그러면 뭐다? 너랑 나랑 같은 애를 가르치는 거야. 그럼 얘가 그러죠. 그러면 내가 가르치고 있는 업체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냐? 라고 물어보면 얘가 뭐래요? 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버려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이 객체를 바라봐주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얘였죠. 얘가 어떤 변수로? 요 안에 데이터스라는 변수가 있는데 얘가 얘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새 업체가 생기고 새 업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 여기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얘가 누굴 가르친다? 얘가 아니라 얘를 가르키죠. 그러면 여러분 얘는 우주적 미아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주적 외톨이가 되기 때문에 얘는 곧 어떻게 돼요? 가비지 컬렉터에 의해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얘를 외면만 하시면 얘가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삭제하는 건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다? 이게 업체 새로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데이터스랑 이 함수가 실행된 후의 데이터스랑 아예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로직은 뭐예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어떻게든 뭐 들어갈 수 있으면 되니까 네, 되는 겁니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거는 이제 없애고 자, 업체 재계약할 때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아 참 그리고 여러분 보통 이거는 이런 함수로 바꾸는 게 좋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사이즈업을 무조건 한다는 거예요? 꽉 찼을 때만 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거를 그냥 여기다 넘기세요. 그럼 편한 게 뭐다? 그러면은 얘만 호출하면 돼요. 여러분 얘는 무조건 사이즈업을 하나요? 꽉 찼을 때만 사이즈업 하나요? 그렇죠. 꽉 찼을 때만 사이즈업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추가되는 거를 add first, add last 뭐 많이 만들 건데 거기다가 이걸 다 달아줘야겠죠. 네. 그때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낫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배열 증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보이시나요? 배열 증가가 언제 일어났죠? 10 넣고 20 넣고 30 넣고 요거 할 때 요거 하기 전에 요 사이에 배열 증가가 일어나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 사이즈 함수 만들래요. 사이즈 함수는 뭐다? 사이즈 함수 만들어 볼게요. 잠깐만요. 이 코드를 좀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코드는 소스 코드 정렬을 하고 여기다 쓸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이즈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어레이 리스트 우리가 만들었죠? 그 다음에 숫자 몇 개 넣고 있는 거예요? 100개 넣는 거죠. 자, 우리가 얘를 3개를만 했는데 아 참고로 여러분 이거보다는 이게 나은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얘를 딱 3개만 했는데 어떻게 해서 100개가 가능한 거죠? 알아서 늘어나니까 네 늘어나니까 가능한데 자 이 사이즈가 무슨 뜻일까요? 이 사이즈는 야 너랑 계약한 업체가 몇 명까지 그 수용 가능하냐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너한테 데이터 몇 개 줬었더라?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사이즈는 뭐다? 너 지금 손님 몇 명 타 있니? 그거 물어보는 거지 어레이의 랭스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사이즈는 여러분 어떻게 구한다? 사이즈를 주면 되는데 뭐 주면 돼요? 라스트 인덱스 플러스 1을 하면 되죠. 왜냐면 방번호는 0부터 시작하니까 네. 됐습니다. 네. 배열 증가가 떴네. 이건 됐어요. 배열 증가는 조금 배열 증가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인트 올드 데이터스 랭스 데이터스 랭스 그 다음에 인트 뉴 데이터스 랭스 데이터스 랭스 자 지금 두 개가 똑같죠? 근데 여러분 요걸 실행하기 전에 이것과 이건 다르니까 배열 증가를 여기서 출력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에서 뭘로 바뀌었다? 요거에서 요걸로 바뀌었다. 이렇게 쓰면 좀 더 보기 쉽겠죠? 맨 처음에 이 3이 케어가 안 되니까 6으로 6에서 11로 이렇게 아무튼 잘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우리가 사이즈도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 조건이 뭐였어요? 리무브죠? 리무브 리무브가 뭐예요 여러분? 삭제하는 거죠. 삭제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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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2, 2가 뭐예요? 여기가 0, 1, 2니까 얘가 삭제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요거 그러면은 원래 얘가 있던 자리에 누가 채워넣어요? 누가 채워지죠? 400이 채워지죠. 그럼 여기서 400이 나와야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트 아니다 아니다 void remove 인트 index 요걸 삭제하라는 건데 지금 실행을 하면은 지금 300이 여전히 살아있죠? 왜냐면 우리가 구현 안 됐으니까 이것도 잘 보세요. 자 여기 버스가 있다 해볼게요. 버스가 있는데 버스에 지금 좌석이 있어요. 좌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손님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손님이 한 명씩. 자 그럼 여러분 얘를 제가 제거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좌석을 제거하는 게 가능한가요? 좌석을 제거하는 건 불가능해요. 대신에 요 안에 있는 승객을 제거하는 건 가능하죠. 어떻게? 여기다가 0 넣으면 되잖아요. 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다 0 넣으면 이게 제거된 거예요. 손님이 그냥 0으로 바뀐 거예요. 진정한 제거는 뭐다? 여기 있는 손님이 한 칸 와야 돼요. 그럼 여기가 비겠네요. 그럼 여기도 해야겠죠. 어디까지? 끝까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순서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 얘를 삭제하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예요? 한 칸씩 다 옮겨야 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뒤에서부터 옮겨지면 어떻게 되죠? 재앙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요 데이터 날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보세요. 요 안에 99가 들어있어요. 99가 여기로 옮겨지고 얘가 또 여기로 가고 얘가 여기로 가고 여기가 다 99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뭐다? 얘 삭제하고 싶은 뭐예요? 가까운 거부터. 자 해보겠습니다. 홈에서 시작값을 어디로 둘까요? 시작값을 인덱스부터 가야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네. 라스트 인덱스까지.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요건 의미가 없죠? 이거 이럴 필요 없어요. 요거 다시 한번 자 뒤에 안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뭐 남는 공간이잖아요. 우리는 어디까지만 신경 쓰면 돼요? 요거까지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 뿔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데이터스에서 여기다가 뭘 넣는다? 요걸 넣으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요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마지막에 여러분 여기에 라스트 인덱스가 라스트 인덱스 플러스 1이 돼버리잖아요. 마지막에 결국에 아이가 라스트 인덱스가 증가된 라스트 인덱스 플러스 잠깐만요. 라스트 인덱스까지니까 우리가 이것만 해도 요거에 의해서 라스트 인덱스에 닿는 거예요. 아무튼 요거 하고 자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얘가 사라지고 잘 보세요. 여기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그럼 라스트 인덱스가 뭐예요? 5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한 칸씩 앞으로 옮겨지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번, 1번, 2번, 3번, 4번이죠. 그러니까 라스트 인덱스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셔야죠. 그러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400이 나오고 여기 200이 나와야 되는데 200 잘 나오고 78 넣고 하면은 네, 잘 나오죠. 자 거의 끝났어요. 거의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add at 이 뭐예요 여러분? 새치기
자, 에드 애시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 뒤에 굳이 숫자를 넣은 건 뭐예요? 100을 넣긴 넣대. 얘는 0등이어야 됩니다. 얘는 1등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굳이 안 쓰나 쓰나 똑같겠죠?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 이거 자연스럽게 쌓이는 거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쌓이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다? 6, 원래는 얘가 몇 등이에요? 0, 1, 2, 3, 4, 5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굳이 뭐다? 굳이 2등으로 되겠대요. 2등이 기존에 누구죠? 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300이 있던 자리에 600이 채워지고,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요? 얘부터 한 칸씩 밀리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여기 add, 여기 add에다가 int index. 자, 이게 뭐예요? 메서드 오버로딩이죠?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매개 변수 구성 달리해서 두 개 쓰는 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중간에 들어가야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중간에 데이터 삭제되잖아요. 이거 넣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이거 넣기 전에 다시 한번, 자, 새로운 데이터가 여기 들어간대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가 여기로 옮기면 여기가 비겠죠. 그러니까 자리를 비워놓고 꽂아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데이터를 꽂을 때는, 데이터를 꽂기 전에는 뭐다? 데이터를 그 자리를 비워야 돼요. 비우는 건 여러분 어디서부터 움직여야 돼요? 끝에서부터 움직여야 되죠? 해보겠습니다. 끝에서부터. int i는 뭐예요? last index가 끝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어디까지 해야 되죠? 요 인덱스까지. 인덱스 전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i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이제 어떻게 한다? 데이터스에서 잠깐만요. 저도 헷갈려요. 이게 라스트니까. 아, 이거겠네요, 이게. 기존에 있던 게 한 칸 뒤로 밀리고. 그렇죠? 기존에 있던 게 한 칸 뒤로 밀리고. 잠깐만. 그럼 여기까지 돼야 되겠는데? 그렇네요. 자, 이제 된 것 같아요. 해볼게요.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된다? 출력이 7, 1, 2, 6, 3, 4, 5. 7, 1, 2, 6, 3, 4, 5.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일단 마지막. 자, 잘 보시면 뭐 우리가 뭐 add remove add 뭐 잘 만들었네요. 잘 만들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만든 거는, 잠깐만요. 아, 네, 됐습니다. 해볼게요. 이거 복사를 해서, 자, 해볼게요. 지금 제가 요거를 한번 출력해보겠습니다. 자, 맞춰보세요 여러분. 어레이리스트 만들고 나서 라스트 인덱스 바로 출력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리무브 애시네요 여기는. 그 다음에 51? 어? 이게 뭐지? 51번. 하도 옛날에 만든 문제라. 잠깐만요. 내가 여기서 바로 제너릭을 썼던가? 잠깐만요. 정답을 한번 볼게요.
이게 될 리가 없는데. 여기 되네? 아. 아, 내부적으로 오브젝트를 저장하니까.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일단 해볼게요. 자. 자. 자, 이런, 이건 뭘로 바꿔야 되죠? 이거는? 오브젝트로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따로. 자, 이거는요? 이것도 이제? 오브젝트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레이리스트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고작 숫자만 저장하려고 쓰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는 순간 뭐다 모든 게 다 저장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그다음에 요게 오브젝트 배열이기 때문에 요게 되려면 뭐 해야 된다? 여기다가 요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잠깐만요. 이상한데? 리턴을 어떻게 했길래 이게 되는 거지? get을 아, 인티저로 했네요. 인티저. 약간 좀 억지긴 한데. 그 다음에 여러분 show all values 요거 있죠? 요거는 뭐예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 다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 했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만들 때 이런 거는 얘가 가지고 있는 값 다 보여주는 용도잖아요. 근데 요거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그냥 얘를 출력하면은 자동으로 요 안에 있는 뭐가 호출돼요? 투스트링이 호출되니까 이건 투스트링 오버라이드 하는 게 낫습니다. 해볼게요. 자, 퍼블릭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 그 다음에 스트링 투스트링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 스트링 빌더 쓰는 게 나을까요? 스트링 쓰는 게 나을까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당연히 스트링 빌더 쓰는 게 낫겠죠? 자, 여기서 SB에다가 이제 폼을 돌려볼게요. i는 0, i는 last index, i++ 여기다 뭐 넣어야 돼요? sb에다가 요걸 넣는데 요걸 넣을 때 네. 나중에 return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는 이거 넣을까요? 이거 show all values 그러면은 이거 없애야죠. 네, 여러분 좀만 참으세요. 거의 다 끝났어요. 네. 됐다. 그냥 show all values를 만들고 요것도 둘 다 만들죠. 둘 다. 자, show all values 이거 한번 출력해 볼게요. 이렇게 void show all values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야 되죠. 그러면은 system.out.println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반복문 그대로 넣어가지고 우리 toString 만들던 대로 이렇게 여기서는 i 그 다음에 여기서는 value 데이터스의 i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new int가 아니죠. 이제 오브젝트니까 생성자에서 이렇게 하면 안되고 오브젝트를 써야죠. 그 다음에 생성자는 맨 위로 올리는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새 배열 만들 때도 잠깐만요. 얘가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여기도 이제 다 오브젝트로 바꿔야죠. 자, 됐습니다. 이제 개념 하나 남았어요. 다 끝났는데. 자, 잘 보시면은 여기 라스트 인덱스가 태어나자마자 다 마이너스 1이잖아요. 뭐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은 이 라스트 인덱스를 제가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외부에서 이렇게 바꿔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생겼습니다. 바로 프라이베이트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여기에서 외부에 굳이 노출시키지 않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최대한 다 프라이베이트를 붙여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거 외부에서 접근해야 돼요? 외부에선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new 이거 여기다 프라이베이트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걸 못하죠? 근데 요건 안 돼요. 요거는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웬만하면 퍼블릭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네, 접근 가능한 거는 자 이제 확실히 나눠볼게요. 얘는 퍼블릭 했죠? 자 여러분 사이즈업 외부에서 관섭해야 돼요? 아니면 내부에서 결정해야 돼요? 근데 프라이베이트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부용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요? 이거 프라이베이트 붙이면 안 되죠? 이거는 퍼블릭. 얘는요? 퍼블릭. 얘는요? 퍼블릭. 자 얘는요? 꽉 찼는지 안 꽉 찼는지 외부에서 간섭할 바가 아니죠? 이거 뭐예요? 프라이베이트. 그 다음에 사이즈는 뭐예요? 외부에서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다? 퍼블릭. 얘는 뭐예요? 퍼블릭. 쇼 올 밸류스는요? 퍼블릭. 그럼 이제 뭐예요? 라스트 인덱스가 있긴 한데 프라이베이트 인덱스 너가 간섭할 권한이 없다 라고 해서 오류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그걸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얘는 사이즈를 통해서 아 비어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야. 사이즈는 되니까.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자 보세요. 요거 뺄 거예요. 요거 이제 요거 여기 지웁니다. 여기 여기를 다 지울 거예요. 여기 지우고서 여러분 우리가 만든 어레이 리스트는 지금 뭐밖에 못 넣죠? 숫자밖에 이제 못 넣는 건 아니지만 다 넣을 수 있죠. 대신에 근데 우리가 get을 할 때 뭐예요? 인티저로 형변환했기 때문에 저 이것도 그냥 오브젝트로 할 거예요. 해볼게요. 아 이거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뭐가 가능하다? 자 이것만 이 설명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요거 다 지우고 드디어 이제 그게 나왔어요. 가능한가요 여러분? 가능하죠?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 다음에 int a에다가 al에 여러분 여기다가 0 써야 돼요? 1 써야 돼요? 0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불린 b 한 다음에 여기다 뭐 써야 돼요? 1 써야 되죠?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될 것 같지만 안 되죠. 왜냐? 데이터를 얘한테 주는 순간 뭘로 변질돼요? 오브젝트로 변질되잖아요. 왜냐하면 애들을 만들 때 뭐 했다?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해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것도 해볼게요. 될까요 여러분? 클래스 사람만 만든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겠죠? 다 저장 가능한 거예요. 오브젝트로 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다시 받는 것도 해볼게요. 사람 C. 가능해요? 가능하죠? 자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갈 건데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이제 요거까지 지우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그때 바로 제너릭을 쓰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어떻게 이 많은 데이터를 수용할,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수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브젝트의 배열이잖아요, 그쵸? 오브젝트.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도 뭐예요? 오브젝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넣던 간에 오브젝트로 형 변환돼서 저장이 돼요. 심지어 객체가 아닌 것들도 뭐예요? 자동 형 변환돼서 붙습니다. 그쵸? 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줄 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브젝트 형태로 주고.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제너릭이 없던 시절의 어레이리스트였어요. 실제로 제너릭이 없던 시절에는 어레이리스트의 한계가 여기까지였어요. 데이터를 내가, 보세요. 세번 숫자를 넣어도 뭐다? 데이터를 뺄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레이리스트 자체가 오직 인트만을 위해 설계된 게 아니기 때문에.